일단 오늘은 그 워크숍 개발자분들이 여러 가지 워크숍에 보내줘가지고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일단은 이거 운반님이 만들어준 거 세 개부터 먼저 할게요. 일단은 똥피하기래요. 똥피하기. 똥피하기인데 내가 알던 옛날에 그 똥피하기가 맞는지 한번 봐볼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똥을 주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피하는 건가 봐. 그럼 내가 똥을 주자. 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쏘는 거구나. 똥싸기. 아, 똥이 둠비스네. 아, 이렇게 해서 애들을 맞추는 건가 보다. 어, 이쪽에다 이렇게 쫙 써보자. 아, 이렇게 장전도 되고. 야, 그냥 막 쏴도 되겠다. 오케이, 한 마리 잡았죠. 이렇게 가둬놔야 돼, 이렇게. 애들이 저렇게 맞게 되거든. 이렇게 가둬놔. 얘들아, 막 쏴도 돼, 그냥. 쏘고 난 뒤에 살짝 뒤에 쏴지거든요? 어, 잡았고, 저기 구석에 있는 거 딱 들켰죠? 오케이, 로드 오고 잡아주고. 거기 있으면 맞아요. 이렇게 하면 맞아, 쏠죠? 안녕하세요, 씩! 안녕히 가세요! 라이언한테 들으면 더 손해 아니냐? 대신 라이언한테는 체력이 좀 있네. 오케이, 잡아주고. 궁극기 사용도 있나 본데? 아, 이런 식으로. 어, 아, 야, 오른쪽 클릭하면 궁극기 나온다, 이렇게. 어, 파워에이드 똥 나와, 파워에이드 똥. 둠피스터가 똥이지. 더럽지, 더러워. 내가 한번 피해보자. 피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울까? 아, 이렇게 피하는 거구나, 얘들은.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무섭다. 야, 야, 이거 진짜 개무서운데, 이거? 오케이, 아, 이렇게 피하는 거구나.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이 똥피하기였습니다. 그 다음이 테런이래요. 테런, 테이즐런던가? 이게 뭐냐면은 9Y G파이인데 4명이서 한마음으로 바탕된 워크샵이래요. 아, 이게 뭐야? 아, 이렇게 해서. 아, 이게 테이즐런던 이런 건가? 이거 빨간색 피하고. 아, 걸리면 안 돼, 얘들아. 여기에 걸리니까 우리가 멈추는 거야. 쟤네 두 명은 둘이서 잘하잖아. 이 빨간색, 아이고, 근사한 트로라. 아, 이렇게 테일즈 런너 같은 건데, 실수하면 이렇게 멈춰지고 한번. 아, 이런 건가 보다. 아, 얘들아, 왜 이렇게 못해? 내 아이템 먹을게. 아이템도 있고, 여기. 아이템이 아닌가? 아, 저건 점프해서 얻어야 되나 보다. 어, 그래, 이제 얘들아 좀 알겠지? 멈춰! 멈춰! 아, 저 근사한 트롤은 진짜 트롤이야, 뭐야? 이걸 왜 못 깨는 거야? 오케이, 잘하고, 오요! 아, 얘들아, 아이고, 다 실수하네. 나만 잘하네. 진짜 팀원 차. 얘들아, 그만 좀 걸려라! 아유, 얘들아, 그만 좀 걸려, 제발!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너네, 뭐하냐? 안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팀으로 갈게요. 답답해서 안 되겠어. 한 명만 더 초대할게요. 4대4로 할게요. 쟤네 갑자기 잘하냐, 쟤네? 아니, 쟤네 내가 아까 해보니까 못하더라고. 쟤네들 보이가 못해. 아, 이게 점점 빨라지나 보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누가 실수하냐, 우리 팀? 야, 쟤네한테 지는 건 좀 쪽팔리지 않겠냐? 아, 이런 식으로. 오, 팀전 좋아, 오! 어떻게 먹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아, 상대의 플랫폼을 정지시킨대. 야, 근데 이거 이기겠다, 이거. 멈춰! 오케이. 실수하지 말고 가보자. 아, 위에가 그건가 보다. 어디까지 왔나 보는 건가 보다. 오케이, 아이템 먹었고. 상대팀 카메라를 고장을 내 시야를 방해합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오케이. 어, 미안하다. 어, 재밌다, 이거. 진짜 팀전이네. 한 명이 못하면 진짜 답답하다. 나이스, 승리! 오케이. 야, 이번 판 4개 가자. 이번 판 진 팀이 김재원 방송 후원하기 빵 고고. 오케이, 갑시다. 우리 팀 화이팅! 우리 팀 화이팅! 많이 테리토리를 해!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3초간 아군이 광석을 닿아도 속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 아이템 좋은 것 같아. 얘들아, 일단 우리 좀 앞으로 가자. 오케이, 3초간 쉴드. 이거 좀 빠르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이템 먹으려고 썼어. 오케이, 우리 팀 저. 아, 이거 누구야? 아, 싸구나. 너 그만 좀 당해라. 니가 게렌이야? 왜 이렇게 못. 이 새끼야, 이게. 아이템은 내가 먹을게. 아이고, 아이고. 어, 뭐야. 카메라, 아, 카메라 고장이 이거구나. 얘들아, 보여? 살짝 보이지? 어, 아, 내가 걸렸다. 미안하다. 아, 그리고 우리 팀은 싸구만 트롤인데, 상대는 3명이 트롤이야. 내가 해보니까. 야, 나는, 어? 지금 실수. 두 번 맞춰줬다. 우리 불쌍해서. 아, 이제부터 내가 봐봐. 어, 나 이렇게 실수 많이 안 하잖아. 아까는 아이템 때문에 한번 실수한 거지. 어, 멈춰 나왔다, 상대. 하지만은 괜찮아요. 점프, 점프. 오! 당기기가 이런 거구나. 야, 앞으로 앞으로 빨리 가져야 되는데. 어, 당기기가 의외로 좋네. 당기기가 다시 처음부터 체크하게 하는 거라서. 오케이, 한번 잘 점프해보자. 얘들 줄넘기 한번 해봤. 야, 싸구나. 오케이, 먹었어, 먹었어. 아이, 싸구나! 싸구나! 아니, 다 왜 이래? 아니, 왜 이래? 대체 왜 이래? 왜 이래? 오케이, 오케이. 캔디캡이야. 아, 저기, 진짜, 개발자가 진짜 나쁜 게 뭔 줄 알아? 저렇게 실수 몇 회 뜨게 해가지고, 정치질하게 하려고.
Nope. 차야 세 명이서 아무도 못 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나이스 최잼. 아 진 사람 후원은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요즘 움직이면 강태 키라면 강태가 많았잖아요. 이거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눈치싸움 오지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상대를 죽이면 강태인데 딜은 넣긴 넣어야 돼. 그래서 먼저 2000 딜을 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대신 죽이면은 강태예요. 그러면 약한 좀 딜이 약한 막 루시오 같은 거 해야겠다. 죽이면은 강태예요. 오케이 이거 이렇게 딜 넣고 더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체력 키지마. 근데 내가 강태당하면 어떡하냐 이거. 나 거기 있으면 죽어. 어? 너 잘해봐. 잘해봐. 아, 한 명 싸고는 강태당했어. 근데 이제 슬슬 야 애들 슬슬 강태당하는데. 너 피 몇이냐 오이라야. 얘 피 많네. 너 피 많다. 얘 피 많아 피 많아. 지금 내가 1등이거든요. 오케이 학살 강태. 너 피 몇이냐 데디소나. 아하! 내가 강퇴당했네. 오케이 한번 다른 것도 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분이 보내주신 거는 워크샵 두 개가 있어요. 공 안에서 밀쳐내기랑 좁은 시야 술래잡기인데 공 안에서 밀쳐내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드는 DXVHE. 한 이 정도만 해봅시다. 또 너무 사람 많아지면은 귀찮아질 수도 있으니까 저도 아직 모르니까 천천히 일단 몇 명이서만 해보고. 뭐야 이렇게 반짝반짝해. 노돌리 머릿속인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왜 또 나한테 하세요. 아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올라가고요 컨트롤 누르면은 내려갑니다. 이걸로 해서 상대 루시우를 이렇게 튕겨내게 하는 튕겨내게 하는 건가 보다. 이 스킬을 사용하면은 넉백 어느정도 저항할 수 있고. 오케이 생각보다 좀 어려운데? 야 바닷속에 온 느낌이다. 너는 어떻게 튕겨낸 거니 아까부터 도대체? 오케이! 피지컬 게임이네, 피지컬 게임. 나이스! 좀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너 왜 이렇게 잘하냐? 나 너무 잘하는데? 야, 나 진짜 게임에 재능 있는 거 아니야?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이렇게 못하는 게 없지? 이거 왔다 갔다 해주다가 한 번에 쳐! 한 번만 쏴! 나한테 걸리면 다 뒤지는 거야. 나이스! 좀 이렇게 잘해. 오케이! 야, 근데 나 좀 잘해. 이거 내 생각에는, 야! 이제 이거 하다 보면은 계속 된다. 이게 나름. 타이밍이 맞아진다. 이거 나름, 무빙 연습도 나쁘지 않게 되겠는데? 야! 저감도 유저는 못하겠다. 그러게 고감도를 썼어야지. 이래서 저감도 유저들은 안 돼. 애들이 올라올 때 이거 굳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필요가 없어. 야! 내가 1등이다. 아마 몇 명은 봐주고 한 분은 봐주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잘하는 것 같아. 오케이. 애들이 올라올 때 타이밍 맞춰가지고 애들이 냥! 일단 애대기고요. 이거 되게 잘 만들었네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 또 있거든요. 좁은 시야 술래잡기래요. 좁은 시야 술래잡기. 아 술래잡기 하면 또 이제 제 근본 아닙니까. 이 좁은 시야 술래잡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원님 술래부터 하시면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 한번 술래부터 해볼게요. 30초간 술래 숨는 순간 한번 설명 좀 들어볼게요. 도망자 팀은 제가 타고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으면 됩니다. 술래 팀은 라인하고 타고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제한 타 소리를 듣고. 아 그러면은 이제 제가 타가 어디 있냐 발소리나 주기적으로 나는 소리 듣고 맞춰야 되나 보네. 일단 가보자. 아 진짜 좁은 시야네.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싶다. 일단 기지부터 벗어나야 돼. 첫 번째 난간이야. 기지부터 벗어나야 돼. 여기다 얘들아. 저 멀리서 나는 것 같아. 이쯤에서?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뽀잉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인 발걸음이 너무 커. 여기 있다. 아 이런 식으로 보이긴 보이네 상대가. 3명 남았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갔냐? 뒤지기 싫으면 나와라. 여기 근처에 있는데? 그치? 여기 위에 있나? 여기 근처에 있어. 30초 남았다. 20초 때부터 이제 시한 제한 풀린대요. 어디 있는 거야? 일부 해제됐다. 저기 어딘가에 있는데? 어디 있는 거지? 분명 저기 있었는데? 야 이건 못해먹겠다. 내가 숨을래. 오케이 대디손 재물로 바친다. 여기 숨는 시간 어디 숨어볼까 나? 숨을 때가 마땅하지 않은데? 여기 가야겠다. 여기 내 자리야. 온다 야야야야야 온다 야 온다 조심해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인사 뭐야 저절로 인사됐어. 발소리 개무섭네.
아 뭐야 저걸 죽이고 가네. 아 여기는 짧아서 좋다. 근데 야 뭐야 얘는. 아 얘 뭐야 얘는 또 뭐야. 여기 또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아 BTS 떠오른다. 옛날 그 숨바꼭질의 BTS 때가. 야, 이거 찾을 수 있을까. 이거 못 찾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올라간 거야. 어 이제 눈치챘어. 뭔가 눈치챘어. 어 걸렸네. 오케이 이번 판은 그러면은 이 두 분이서 한번 해보라자. 얼마나 잘하시나 한번 봐보자. 얘들아 절대 들키지 말아라. 어디 숨지? 아니 우리도 시야가 좀 안 보여가지고 여기 좋은 데 있나? 여기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 게 어딨으면 키키를 삐빠 다 여기로 오네. 얘들아 아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이동 속도가 높아져서 그래. 이동 속도가 변명입니다. 여기 숨어볼까? 난 여기 숨겠습니다. 여기 나쁘지 않은데? 오나 오나? 슬슬 오나? 오나 오나? 오나미? 안 해! 너 뭐야! 죄송합니다. 올 것 같은데 슬슬? 아 저쪽에서 라인 소리 들리는데? 아 제나타 소리 좀 그만 내봐! 왔다. 야호! 야호! 오호! 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입니까? 오케이 마지막 한 판 더 해보자. 마지막 한 판. 야 여기 좋을 것 같아. 아까 내가 갔던 곳 여기 잘만 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술래가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가야 돼. 저나 빨리 가야 돼.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여기 또 어디야? 어떻게 왔어 제나타로 여기? 나 관전 자러 가보자. 나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어떻게 갔냐 여기? 야 이건 진짜 절대 못 찾는다. 이건 절대 못 찾아. 찾았네? 아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워크샵 탐방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워크샵 개발해주시는 개발자분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We'll be right back.